Rumors. I solemnl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많은 분들은 맑은 날에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나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게 더 편하기도 할 거고요. 반대로 산책과 상관없이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비가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걸 즐기면서 감성에 차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제 구독자분들도 앵무새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앵무새를 비가 오는 날에 산책해도 괜찮을까요? 때마침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비가 오는 날이니만큼 비와 앵무새 산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 오는 날 산책하는 건 맑은 날에 산책하는 것보다 많은 번거로움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하고 습한 느낌과 옷이 젖는 걸 감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런 걸 뒤로 하고 설명을 하자면 앵무새를 키우는 데 있어 비 오는 날 산책을 경험시키는 건 앵무새들의 정서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무새를 사람이 키우게 되면 그 앵무새는 사람, 즉 주인의 생활 환경과 통제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적용 또는 적응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응을 잘 못하는 앵무새들도 많기 때문에 이를 주인이 리드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리드하면서 주인의 생활 환경에 적응시키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말하면 교감 형성 사회화 훈련, 쉽게 말하면 친해지기 훈련이라고 말하죠. 앵무새에게 비 오는 날씨를 경험시켜주면 비에 대한 자신만의 데이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비가 오는 날씨나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새의 성격에 따라서 비 오는 게 좋아질 수도 싫어질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앵무새에게 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비 오는 걸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를 직접 체험시켜주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안전장치는 보호자님의 재량껏 꼭 잘 해주시고 산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비가 오는 날에는 야생동물들도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천적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비 오는 날 산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앵무새가 비를 맞게 되면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깃털이라는 게 생각보다 방수 능력이 좋아서 우리의 생각처럼 흠뻑 젖으려면 생각보다 일정량 이상의 수압과 물이 필요합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에는 이렇게 겉돌다가 떠오르 떨어지는 현상이 주로 보일 뿐 깃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파우더를 가지고 있는 왕관앵무, 회색앵무, 코카투, 비둘기의 경우에는 파우더가 방수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젖지 않죠. 아, 장마철 소낙비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에는 날씨가 화창하고 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곧 장마가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비 오는 날 여러분들도 나가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비 오는 날 앵무새를 산책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산책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지식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짧게나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앵무새와 좋은 시간, 좋은 추억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